이난희의 주력 종목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이난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자, 또 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중심을 갖고 대응을 할지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지금 시장은 뭐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순환이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그 종목이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조금 움직여주면은 상당히 좋은 테마의 흐름이 되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의 특징이 보면은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이 차트의 어떤 정별 상태의 파동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많이 빠져있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런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이제 현대바이오 그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현대바이오는 뭐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아닐까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급 상태가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기업은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뭐 바이오 화장품이라든지 뭐 약모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력으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 현대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CN팜입니다. 그죠? 이 CN팜과 같이 공동으로 뭐 췌장암이라든지 그리고 백내장 수술 뒤에 어떤 염증 치료제 점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약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이제 뭐 토종 백신 확보하는 백신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현대바이오가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죠? 이 현대바이오가 역시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경구 치료제 후보 물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임상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앞에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런 어떤 재료 가치가 조금이라도 부각이 된다든지 수급 상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은 슈팅도 가능한 이런 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공매도에 대한 현대바이오가 사실 공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염려하시는데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다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종목 정도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요거는 좀 고가 종목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보면은 그동안 오스템 홀딩스라는 지주사를 전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철회했죠. 그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호재다 악재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어떤 그 지주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뭐 유상증자나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임플란트 관련한 이런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에서도 뭐 거의 4위를 차지하고 국내와 중국에서의 아주 독보적인 그런 어떤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중국 수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치아가, 그죠? 그들이 먹는 음식, 해바라기 씨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중국 사람들이 보면 앞니가 조금 이렇게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은 엄청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고가 종목이긴 하나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이렇게 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